빠르게 걸으며 시작해 주세요.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팔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 고정하고 이 두 분을 사용해서 팔을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더욱 높이 들어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탭하며 팔꿈치 접어 손 머리 뒤로 보내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다리 뒤로 탭해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를 돌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속도 높여 지방을 더욱 세워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머리 위로 모으며 무릎 접어 엉덩이 차주세요. 리듬 타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잡아 한 다리씩 뒤로 킥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 잡고 뒤로 차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잡아 힘있게 내리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앞으로 걸으며 한 팔만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순서 익히며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리듬 타면 동작 계속해서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 뒤로 당기며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앞으로 두 번 스텝하고 뒤로 돌아올게요. 팔도 같이 앞뒤로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 사선 앞으로 찔렀다가 무릎 당겨 터치해 볼게요. 복부 힘으로 팔 멀리 찔렀다가 무릎 당겨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 힘으로 팔 사선 앞으로 멀리 찔렀다가 무릎 당겨 터치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모아 큰 원 그리며 중심 이동할게요. 반동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엉덩이 좌우로 밀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줄넘기 하듯이 팔을 돌리며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 킥 차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 구부리며 다리 사이로 손 보냈다가 상체 세우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 업할 때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 접어들며 팔꿈치 모아 뒤로 한 번, 펴며 옆으로 한 번 움직여 볼게요. 복부 자극 계속해서 느끼며 등과 팔도 동시에 태워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걸어서 옆으로 이동하며 무릎 당겨 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팔과 복부 동시에 힘있게 모아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좌우로 탭하며 팔꿈치 열어볼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바닥 천장으로 향한 상태에서 손끝 옆으로 밀어주세요. 골반을 고정하고 팔꿈치를 등 쪽으로 살짝 보내서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사선 앞으로 팔과 다리 밀어볼게요. 벽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무겁게 밀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 크게 원그리며 뒤로 탭해 볼게요. 좌우로 탭하며 동작 크게 따라해 주세요. 팔 반대로 돌려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팔씩 옆으로 보내며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팔 크게 움직이며 중심 이동해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를 넓게 열어 엉덩이를 좌우로 밀며 팔도 함께 흔들어 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리듬 타며 신나게 흔들어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중심 이동하며 좌우로 펀치해 볼게요. 복부 힘으로 펀치해 주세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며 남은 지방까지 태워볼게요. 손가락 깍지 끼고 상체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은 계속해서 등 쪽으로 보내며 한 다리씩 내려 발끝 살짝 터치해주세요. 상체는 목 힘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들고 따라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랫배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한 다리 직각으로 들어 발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골반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아랫배 자극으로 다리를 돌려주세요. 골반이 뜬다면 원을 더 작게 그리며 따라할게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복부 자극 느끼며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 다리 들어 발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무릎을 최대한 펴고 발끝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골반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아랫배로 원을 그려야 해요. 다리를 이용해 아랫배를 자극하는 동작이라 다리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랫배 자극을 더욱 많이 느끼며 따라해보세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상체 들고 두 다리 교차로 들어볼게요. 아랫배 자극 느끼며 두 다리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호흡 짧게 내쉬며 다리 교차해볼게요. 아랫배보다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 허리가 뜨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엉덩이 아래 손을 넣고 따라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